대전중구는 신규 공무원들의 참신한 생각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2018 새내기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시책구상 보고회는 공무원 임용 2년 이내 신규 공무원 50명이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과 팀을 이뤄 보육하기 좋은 도시, 효문화 확산, 원도심 활성화 등 각 조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. 박용갑 청장은 발표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쏟아부은 열정에 감동했고 오늘을 위해 중구 곳곳을 탐방하며 우리 지역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실현 가능한 시책은 보완에 구정에 적극 반영해 신규 공무원의 열정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젊은 중구, 주민이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